빨리빨리 분장이 마무리되어서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찾아온 원어원 멤버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은 바로 옹상우 씨인데요. 벌써부터 이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해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첫 방송을 마쳤는데요. 무엇보다도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옹상우 씨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이었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첫 방송의 시청률이 3%가 기록이 됐는데 이 시청률은 JTBC 월화 드라마 역사상 역대 시청률 중에서 총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네,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사실 이 방송을 봤거든요. 네. 옹상우 씨가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제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혹시 옹상우 씨 말고도 이렇게 배우로 변신한 원어원 멤버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대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드라마를 통해서 주연 배우로 출발을 한다고 하고 박지훈 씨는 사극을 통해서 조연부터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지훈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기를 하는 게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원어원 활동으로 인기를 얻기 전에 이미 아역 배우로 또 오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몽이라든지 왕관아 같은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의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극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원어원 활동 이후에는 또 첫 연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원어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들을 만든 프로듀스 원어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원어원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이 지난주에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바로 X1인데요. 이 국민 프로듀서가 뽑은 11명의 멤버들이 결정됐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픽으로 울림의 차준호 씨를 꼽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 차준호 씨가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에 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호 씨는요? 저는 지난주에 네. 원픽으로 남자 프로듀서로서 네. 대표 프로듀서로서 김우석 씨를 뽑았었는데 이 편집이 좀 됐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멤버들이 제각각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한 멤버가 됐을 때 좀 컨셉을 정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X1 멤버들을 보시면 카리스마 있는 남성미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약간 청량하고 귀여운 소년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룹을 만들 때 사실 컨셉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X1 멤버들이 다 함께 찍은 첫 셀카가 업로드가 됐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멤버들이 뽑혀서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진희 기자님, 이 X1의 인기 어디까지 갈까요? 네, X1이 이번 주에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시청자 수가 무려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00만. 하트도 2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요. 그리고 X1이 첫 쇼케이스 무대를 가지는 곳이 바로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다른 가수들에게는 고척 스카이돔이 꿈의 무대인데 네네. 이분들은 뭐 데뷔 무대가 네네. 고척 스카이돔이네요. 네, 고척 스카이돔 무려 2만 명의 관객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의 관객과 함께 데뷔를 한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X1은 최고에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경우 이미 데뷔했던 예, 가수들이 도전이 많았습니다. 이진혁 씨, 그리고 송유빈 씨, 최병찬 씨 같은 경우가 참가를 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쉽게 파이널 무대에서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다음 활동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서 8월에 개인 팬미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번에 개인 SNS를 또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거기에 그 팔로워 수가 40만 명. 네네. 그리고 너무 많은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갑자기 계정이 오류가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네. 부럽다. 아니, 저는 이번에
최종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진혁 씨가 계속해서 실검에 올랐어요. 그만큼 이 떨어진 멤버들에게도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 이진혁 씨 밑에 바이나인이라는 그룹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엇인가요? 네, 바이나인은 또 아쉽게 결승 무대에서 떨어진 9명의 연습생들 팬들이 또 모아가지고 가상으로 결성한 또 그룹이거든요. 근데 가상의 그룹이지만 사실 폭발력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팬들은 너무 진심이에요. 네. 지하철 광고 시안을 만들거나 네. 로고를 이미 팬들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데뷔만 해라, 우리가 사랑을 하겠다라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